이봐요. 이게 이제 뭐 4번이 확실하다 하고 막 밀어주시는데 묻지마 1번으로 달리자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출구조사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분양을 할까요? 글을 올려주세요. 아, 누구 자, 지금 말이죠. 야, 막 올라옵니다. 4번 뭐, 야, 4번이 막 1번 야, 1번 유경험자 1번 또 기껏, 아, 기껏이군요. 아, 기껏은 뭐 안 돌아도 되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기껏하시죠? 예, 분양 조건 없습니다. 그냥 개답게 키워주시면 하면 됩니다. 버리지만 마시고 개답게 키워만 주세요. 개처럼. 그럼 얘들처럼 잘 개들이 먹고 싶은 거 걔들 꼭 사료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밥만 먹고 삽니까? 얘들은 사료도 먹고, 닭도 먹고, 우리가 먹다 남은 밥도 먹고, 진디에서 걔가 오줌을 싼다. 걔가 엉덩이를 올립니다. 이때는 무조건 걔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 종이를 갖다 대면 바로 받아서 바로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걔들한테 절대로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걔를 키우는 저의 철학입니다. 개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방송은 누워서 성인이를 이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수소 떨리다 보니까 당이 좀 떨어졌어요. 당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 개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 않습니까? 뽀드득뽀드득.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이봐요.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개들이. 미칩니다. 미쳐. 자식도 버리고. 이건 바나나 맛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년인데. 닭 먹었던 아까. 그래? 어, 그래. 내년인데. 가. 그치? 잘하니까. 이철 TV 10분 남았답니다. 그러면 6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